안녕하세요. 김웅규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화장품을 사서 바르고 또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또 새롭게 입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별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가꾸매 있어서 말씀 묵상보다 더 좋은 도구는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심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더 아름답게 가꾸어져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큐티를 시작합니다.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1. 마태복음 21장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참 중요한 문제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뭔가를 만들 때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재료도 없이 전적인 무 가운데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며 또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직선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 있으면 반드시 종점이 있습니다.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팔자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별점을 치는 이가 별자리를 통하여 한 사람의 운명을 예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I believe in the star maker. 나는 별을 만드신 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별자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운명에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봉독한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이제 사악한 소작인들의 비유,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이는데 이 비유야말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속사의 그 전체를 이렇게 일러주는 참 귀중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말씀을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함흥차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선의 개국 태조인 이성계와 그의 아들 태종 이방원 사이에 얽힌 고사성어죠. 태조 이성계가 그 태종 이방원에게 많이 실망해서 함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선왕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사신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사신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게 하거나 아니면 살상해서 그 사신이 일단 함흥에 들어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가면 깜깜 무소식일 때 우리가 함흥차사라고 하는 고사 성어를 씁니다. 물론 이것은 야사다, 지어낸 이야기다.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 사이가 그만큼 좋지 않은 사이다. 이걸 빗대어서 나온 야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야말로 함흥차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일할 어떤 소작인들에게 그 포도원을 다 맡겼습니다. 정해진 때가 돼서 소작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세준 포도원의 소작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종들을 차례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작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종들을 학대하고 구타하고 어떨 때는 살육까지 합니다. 이제 크게 실망하고 격노한 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못된 소작인들이 이 아들마저 죽이고 만다는 것이죠. 이 격노한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을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준다. 이것이 이 비유의 골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역사를 보는 눈을 구속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일스 괴시테 독일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우연이나 어떤 팔자소관 운명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다 이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호세아 아모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올 때는 사류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선지자들의 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오므리 왕조의 아합왕과 이세벨 여왕,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며 특별히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참된 선지자들을 다 살육하고 박해하는 그런 여왕으로 유명합니다. 또 나중에는 나봇이라고 하는 선량한 사람의 포도원을 죄명을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죽이고 또 포도원을 강탈하고 이런 사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임금들이죠. 하나님 이런 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귀한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아합과 이세벨의 잘못된 타락 부패를 다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화를 예언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야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해서 엘리야와 같이 훌륭한 선지자도 침체에 빠지고 피해 망상증에 걸리고 나중에 호렙산에 들어가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작인들에게 소작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핍박하고 박해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외아들만큼은 존중하고 그 아들의 말은 듣고 틀림없이 소작료를 지불할 것이다. 그렇게 보냈지만 이 아들마저도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역사 가운데에도 이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설득하시고 마지막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설득하는 그런 절차까지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에서 따라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인 우리에게까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1차적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배척하는 까닭에 그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넘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속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또 기근, 전쟁이라고 하는 이 세 종류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세속인들과 달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볼 수 있는 특별한 신앙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감염 속도가 빠릅니까? 또 치명성, 치사율이 또 얼마나 높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도 지극히 적은 것으로 출발하지만 다 전염시킬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하고 또 내일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 이제 21장에 나오는 사악한 소작인들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인류 역사를 생각해보고 또 큰 깨달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의 구속사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는 귀한 비유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 아니라 소작인에 불과하고 또 소작료를 마땅히 내야 할 빚진 자들인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선지자들을 파견하고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학살하고 또 능욕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자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